분당 과대입니다. 지난주에 왔던 자리에 다시 보살이 거꾸로 왔거든요. 이제 이렇게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요. 이렇게 부러지는 부분만 자르거든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다 2주 지난주에 왔던 데는 여기 이제 올고사리였고요. 이건 지금 오늘은 이제 늦고사리인데 늦고사리가 항상 그 올고사리보다 좀 더 굵고 질이 좋아요.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 전부 다 고사리 밭이에요. 이렇게 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이 다 고사리예요. 여기는 그렇게 썩 질이 좋은 건 아니에요. 어제 다른 한 곳에 갔었는데 거기는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굵고요. 새끼 손가락보다 굵은 때가 많았어요. 저는 시골에서 촌놈이라서 고사리 한번 꺾어봤는데 한 보따리 꺾으려면 하루 종일 다녔어요. 야산을 하루 종일 다니면 겨우 한 보따리 꺾을까?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한 시간 정도 꺾으면 아마 말린 그 아마 한 3km 가까이 꺾을 수 있을 거예요. 한 시간 정도면 꺾어도 그 정도로 많아요. 오늘 또 이렇게 고사리 꺾는 거 보여드렸고요. 이렇게 이제 크기가 이 정도 돼요. 자, 또 다음에 또 고사리 꺾는 거 보여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고사리 꺾는 거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